아니면 또 하나 이걸 이겨낼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야 너네 왜 나를 안 껴주냐 말해서. 야 너 왜 말하는데 내 눈을 잘 안 보니?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쌍문동의 이선녀입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좀 궁중에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아, 굉장히 아름다워. 이거 자세히 보면 십장생인데. 이번에 주제가 사람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PD님하고 저하고 어떤 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문제를 얕게 네. 보면 그냥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깊이감 있게 보면 진짜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도 그 교묘한 괴롭힘, 직장 내에서 그 부당한 환경들 이런 뭔가 괴롭힘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주변에서 주는 나한테 타격이라는 걸 진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입장은 조금 다르다는 거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잠깐 얘기할 게 일반적으로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실장님하고 PD님은?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실장님도 그러세요? 엄청 어렵나?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어디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데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 왠지 그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았어요. 두 분의 차이를 잠깐 얘기할게요. 네. 그 우리 실장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나 상황이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분이세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람하고는 정말 왜 내 사람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스트레스 받죠. 관계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의 분들하고는 적정거리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은 이 사람이 힘들어도 그거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맞아요. 조금 덜 영향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딱 거기에서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내 뜻대로 못하는 부분이야. 이게 맞아요? 시장님? 네, 근데 이제 PD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다르게 오해를 많이 오해를 하는 거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엔 뭐 내 맘대로 어차피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알아듣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걸 MBTI에 정리해서 사람의 성향을 나누는데 이게 영적인 걸로 봤을 때도 이걸 유독 조금 잘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금 이렇게 남들의 기운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은 말을 해도요. 진짜 이렇게 말로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라는 거에도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잘 안 보네. 좀 되게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 묘한 흐름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살짝 나만 이야기에 조금 못 섞이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분들은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과 우리 딱 그 날씨도 내가 원하는 날씨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 오늘은 너무 화창하게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미세먼지 너무 심해.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 이런 뭔가 예기치 못하는 거에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엔 내 뜻대로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땐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는 분들은 살짝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할 때는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이걸 이겨낼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야 너네 왜 나를 안 껴주냐 말해서. 야 너 왜 말하는데 내 눈을 잘 안 보니?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뒤돌아서 혼자 끙끙대잖아요. 미쳐요. 다음날 얘기하기에도 뭔가 이야기의 주제도 아니고
크게 얘랑 나랑 싸운 것도 아니어서 말하기도 조금 모시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예민한가? 그래서 완전 내가 생캐가 돼서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아유 걔들이 그러려고 한 게 있는데 뭐 내가 그런 내가 좀 과민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정말 그게 잘 안 되시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앞에서 그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나한테 애시당초 그게 잘 됐으면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나한테 그게 탑재되지 않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차라리. 근데 입을 닫는다도 이런 분들은 닫으면 닫는 대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사람 사이에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진짜 왜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해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예민해서 더 느끼는 게 아니고 진짜 괴롭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왜 악연이야 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영적인 거랑 다른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물론 예외적인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 때 확실히 물어야 돼요. 어설픈 앙은 안 먹히고 조금 이렇게 상황을 봤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사람 관계에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인생 많이 사시고 나이가 드시면 야 인생이 정답은 없다더라 뭐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우직한 사람이라 그래도 상대방이 변덕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게 싫어도 얘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랑 맞춰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자연이랑 사람 볼 때 좀 인생 공부하거나 기도 공부할 때 똑같은데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비 오면 우산 써야 되고 미세먼지 있으면 살짝 마스크 쓰고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살짝 건조해 그럼 집에서 가습기 틀고 이런 것처럼 따로 나만의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기후 환경이 똑같아요. 사람 것처럼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딱 있다라고 하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딱 명확한 답이 이미 나왔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론이 다르고 답이 다른 건 이건 답이 없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평생을 살아도 이걸 딱 정리해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기에 나만의 대안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말이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요 여러분 딱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무시가 답이고 어떤 사람한테 들이받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살짝 토닥여서 내 편으로 또 끌고 가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건 내가 중간을 하든 중간을 못하면 사람한테 계속 내가 맞춤형을 하면 힘들어요. 얘는 이러니까 내가 이런 태도로 해. 쟤는 저러니까 저런 태도로 해.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 기능을 막 그때그때 바꾸면 힘들고 누구라도 다 대처가 가능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간 고정값이 있어. 그래서 피디님하고 저 같은 경우엔 우리의 중간값을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럼 니네가 맞춰라. 니네 맞춰라라기보다 어디 가서 딱 욕먹지 않는 성향들이 있어요. 할 말은 하지만 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할 말 다 하는데 살짝 유머를 섞으면서 살짝 분위기는 편하게 푸는데 누가 들어도 무시 못하게 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 여유가 넘치는데 한마디를 해도 반박이 안 되는데 근데 왜 딱 뭐 욕을 섞거나 강한 이야기를 섞어서가 아니고 어떤 느낌을 얘기하시는지 초코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해봐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가 되려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힘들다고 피하면 절대 이거 안 나와요. 자꾸 부대껴서 자꾸 뭘 해야 이 고정값이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가지 값이 쌓여서 뭐가 나오지 피해서는 절대 안 나와요. 다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 오늘은 자습입니다, 여러분. 자습입니다. 이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실장님 같은 유형이냐 이제 PD님하고 저 같은 유형이냐 우선 1차적이라도 그거라도 먼저 판단을 하시면 조금 답을 구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한번 조금 봐보세요. 내가 이럴 때 조금 내가 사람한테 예민하게 반응하네. 요럴 때 사람들한테 면역이 없네. 요럴 때 좀 그러네. 저는 언제 면역이 없었냐면 사람들 반응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저를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까 상처받으니까 더 가질 못해요. 너무 아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내 성향을 알아야 조금 답을 구하시기가 좀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끝!